만약에 정말 내 인생에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김숙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다. 어, 진짜요? 있어. 저는 진짜 다시 태어난다면 송이처럼은 안 태어날 거예요. 너무 부지런해. 언니 삶의 좋은 점을 쭉 얘기 한번 해봐. 비교적 실수가 없는 길을 택한 것 같아. 그래서 언니는 에피소드가 없어. 아, 완벽해. 나는 뭐가 좋은 줄 알아? 아무도 기대를 안 해. 어깨를 툭툭 두들겨주잖아? 응. 감동을 해. 그래, 그렇다니까? 지인들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예. 네. 여보세요? 빨간불! 파란불! 파란불! 저기 질문 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송은이처럼 살고 싶은지 김숙처럼 살고 싶은지. 하나, 둘, 셋! 김숙? 어? 왜 숙이냐면 송은이면 난 그렇게 막 다음 생에, 아니 지금 생에는 못할 것 같아. 은하가 보기에도 숙이가 더 편해 보이지 않아? 언니! 아, 자! 너는 혹시 다음 생이 있다면 송은이처럼 살고 싶을까? 김숙처럼 살고 싶을까? 나는 송은이처럼 살고 싶어. 오! 어, 그렇지. 이유는 안 들어도 알 것 같은데? 김숙처럼 살았으니까. 김숙처럼 살았으니까. 네, 선배님. 안영미야, 안영미야, 어디냐? 집에서 나의 아저씨를 보면서 막걸리 한 사발이 했습니다. 비밀보장에서 설문조사 중인데. 아, 지겨워. 자, 봐봐. 다음 생이 있다면 송은이처럼 살고 싶다. 응? 김숙처럼 살고 싶다. 2번. 아이, 전 당연히 송 선배님이죠. 우와. 나. 왜? 네. 등만 되면 저승까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숙면을 취하셔서. 그게 부러워? 저는 하루에 40시간 자는 게 소원이라서. 뭐야? 야, 송은이처럼 그렇게 바지런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바지런하게 살지 않대. 등만 되면 바로 코를 골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특이하잖아. 김숙 선배님은 누가 봐도 아등바등 열심히 쉼 없이 사시는데 내가? 어어. 안영미가 보기엔 네가 아등바등 사는 거야. 내가? 너무 웃겨. 카드를 바꿔야 되는데 은행을 가기 싫어서 2년 반 만에 바꾼 사람이 바지런한 거야? 바지런하다는 얘기 너한테 처음 들어봐.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가지고 집 주소 변경을 안 하는 바람에 집이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바지런하네. 엄청 바지런해. 진짜 바지런해. 이렇게 바지런할 수가 없어. 나 너무 바지런하다. 맞아. 영미야, 인정할게. 영미야, 남편, 네. 내가 막걸리 맛있는 거 보낼게. 예. 안녕. 영미야, 안녕. 스윗드림. 뭘 또 잘해. 비버.